감사원이 밝힌 선관위의 채용 비리 의혹, 아빠 찬스도 충격적이지만 그 이후 선관위 고위직들이 보인 행태가 더 충격적입니다. 감사원에 따르면 국회에 나가서 특혜는 없었다, 사전에 몰랐다, 허위 답변을 여러 차례 했다는 거지요. 감사를 앞두고 부하 직원에게 서류를 갈아버리라고 은폐 지시라고요. 감사원에는 싹 지운 깡통 노트북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합니다. 뭘 더 숨기려고 그랬던 건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겠습니다. 마침표 찍겠습니다. 한 점 의심 안 남게. 뉴스에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